워스큐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청두 코퍼레이션 CDC 사이퍼 2022 리액션 비디오를 올렸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저의 비디오를 봐주셨어요. 제가 중국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그렇게 자주 올리는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랜만에 중국 일부 저희 구독자분들의 피드백도 받아보고, 그리고 이 하이어브라더스가 이끄는 CDC 사이퍼가 굉장히 중국의 힙합에서는 핫한 콘텐츠라는 거를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워낙 청두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하이어브라더스가 이렇게 다 모이게 만든 이 거대한 콘텐츠를 통해서 저도 실력 있는 래퍼들을 많이 알게 됐고, 중국 힙합이 어떤 게 있는지도 좀 많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래퍼 CDC 사이퍼 2022 리액션 비디오를 올리면서 뭔가 여러 가지 영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비디오는 알다시피 두 개의 영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파트 1은 제가 이미 리액션 비디오를 올렸고, 파트 2에 대해서 비디오를 시청을 하려고 해요. 사실 댓글 반응도 그렇고 저한테 뭐 인스타그램 메시지나 이런 것들도 보면 파트 2가 더 재밌다, 파트 2가 더 이들의 랩 스킬이 극대화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좀 많이 시청을 해달라라는 요청들이 꽤 많이 왔습니다. 좀 개인적인 취향이 많이 담겨있는 비디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비디오에 사용되는 인스트루멘탈이 일단 붐뱁이고, 워낙 뭐 이제는 전설의 곡이 되어버린 맙딥의 슈크원 파트 2 인스트루멘탈이잖아요. 워낙 뭐 에미넴이 출연하는 에이마일 같은 영화에서 유명한 인스트루멘탈이기 때문에 이 비트에 이 젊은 래퍼들이 다시 한번 이제 붐뱁 스타일로 이제 랩을 한다니까 너무 좀 흥미로운 거예요. 그래서 좀 비디오를 보면서 제 개인적인 취향을 담아서, 야, 이 래퍼 괜찮은데? 가사는 이해하지 못해도 플로우만 들었을 때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해 볼 수 있는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아서 비디오를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CDC Cypher 2022고 파트 2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Only rap to rewrite history. 이분이 파트 1에서 마지막 벌스였던 분이죠. 보스 X. 확실히 뭐 랩 오브 차이나나 이런 비디오들 보면 중국 래퍼들 중에도 좀 랩을 하드코어하게 좀 빡세게 뱉는 래퍼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왕이 타이 왕이타이 벌스가 뭔가 그거 있죠? 제로 빼기 빠른 차처럼 이렇게 팍 치고 나가는 그런 느낌이었어. 플로우가 되게 괜찮은데? 플로우만 들어도 알아. 그 붐뱁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어 보여. 멜로 저는 멜로 같은 래핑이 오히려 이런 비트에서 더 유니크하게 들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멜로의 래핑 목소리 톤 자체가 하이되어 있잖아요. 사실 이 붐뱁의 많은 래퍼들의 톤 자체가 무겁고 좀 다운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멜로 같은 스타일이 좀 돋보일 수 있는 비트라고 생각해.
확실히 하이어브라스 멤버들은 이런 벌스를 뱉는 데 있어서도 그냥 그게 있어. 솔직하게 얘기하면 경력이 붙어 있다는 게 이 랩에서도 다 느껴져요. 경력은 진짜 무시할 수가 없는 거라니까. 사이피가 기대된다. 오. 파트 1에서는 무슨 퓨처의 빈이 된 것처럼 막 미친 랩을 뱉었잖아요. 여긴 또 다르네. 야, 사이피도 잘한다. 어. 릴씬 확실히 그게 있어요. 영 래퍼들이 붐뱁 비트를 만났을 때 기존의 붐뱁 래퍼들이 갖고 있는 랩 스타일과는 조금 다른 버전으로 많이 해석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 요즘 젊은 미국 흑인 래퍼들도 붐뱁 비트의 프리스타일 하는 거 보면 90년대 붐뱁 래퍼들 랩 스타일과 조금 다르거든요. 이 릴스이나 래퍼는 오히려 이 무거운 비트를 좀 더 자신의 랩 스타일이 펑키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 펑키하게. 타이. 오우, 노노다. 이렇게 쏴대는 스타일 있잖아요. 이런 랩 스타일은 붐뱁에서도 90년대 초중반의 래퍼들이 굉장히 많이 쓰던 스타일이죠. 야, 너 목걸이 봐. 몇 개야 도대체? 오. 그냥 첫 마디 딱 시작할 때부터 끝났다. 이게 느껴졌어요. 노노가 제가 예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비기의 목소리처럼 약간 묵직한 느낌들이 있어요. 이 비트는 노노를 위한 비트가 맞네. 으아. 어쩐지 댓글을 보니까 와, 리차드 밀. 오, 아니 댓글에 노노에 대한 언급이 진짜 많더라고. 이 비디오를 보니까 이 비트는 노노가 확실히 지배하고 있는 게 맞다고 봐야 되겠는데. 오, 마무리도 멋있었어. 앤서제이. 노노가 좀 무겁게 랩을 뱉으면 앤서제이는 되게 가볍게 펑키하게 뱉는 것 같아. 슬리피 캣.
어, 여기 청두 래퍼들이 랩 뱉는 스타일들을 들어보면 개성은 있지만 저 일부 래퍼들의 랩 스타일을 보면 굉장히 스피디하게 플로우를 짜는 느낌들이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내 이래서 사이퍼를 듣는 재미가 있지. 짧은 시간 안에 래퍼들이 자신의 실력을 극대화시키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오! 이 래퍼는 슈크원 파트 2 오프닝 파트에서 랩이 딱 들어가니까 다른 이전 래퍼들의 파트들에 비해서 임팩트가 더 세게 다가오는 느낌이 있어요. 예. 아, 잘한다. 야, 맹지. 약간 그런 거 있어요. 한국 래퍼들이 붐뱁을 대할 때 그런 저는 특유의 스타일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 한국 래퍼들이 붐뱁 랩하는 느낌과 중국 래퍼들이 붐뱁에 랩하는 느낌에는 좀 비슷한 바이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 마스웨이다. 아, 마스웨이. 안정적이죠. 저는 알아요. 저희 구독자분들이 막 알려주시기로 마스웨이가 오래전에 만들던 음악들이 붐뱁이었다는 거. 잘한다 역시. 아, 붐뱁을 했던 그 경력이 딱 티가 나는 벌스였어요. 나는 알지. 플로우만 들으면. 잘 들었습니다. 재밌네요. 왜 여러분들이 파트 1보다 파트 2가 더 재밌다고 얘기해 주시는 게 이해를 할 것 같아. 좀 랩의 기교들이 더 많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비트다 보니까 킹 오브 파이터즈가 왜 각자 세계관에서 최고였던 캐릭터들이 모여서 대결을 하는 거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는 것 같아. 킹 오브 파이터즈 보는 그런 느낌이었어. 이 래퍼들이 다 좀 충격적인 벌스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가사를 이해하지 못해도 저는 충격적인 벌스를 들었다는 거. 일단은 처음에 시작했을 때 왕이타이, 이분도 좀 굉장히 의외였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맛깔나게 랩을 뱉으시는 것 같아. 그리고 사이피, 와, 사이피는 카멜레온 같은 래퍼였어요. 파트 1에서는 무슨 퓨처처럼 랩을 뱉다가 파트 2에서는 그냥 붐뱁으로 바뀌니까 스타일이 완전 변형이 돼서 새로운 스타일의 랩을 하는 것 같아. 사이피 진짜 대단했고, 노노. 사실 이 비디오를 쭉 봤을 때 거의 뭐 목소리나 이 랩 벌스를 장악하는 그런 느낌들? 카리스마 이런 게 저는 노노가 최고였고,
댓글도 보면 노노가 좋다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알지, 이 목소리에서 주는 그 장악력이라는 게 있다니까요. 노노는 진짜 대단했어요. 진짜 대단했고, 이름을 까먹었는데 저 주황색 프라다 옷을 입고 있는 저 래퍼 있죠. 저분도 분배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으신 분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리고 마지막은 마스웨이. 마스웨이는 노노 같은 래퍼들의 어떤 무게감 이런 건 아니고 오히려 톤이 좀 가볍지만 굉장히 안정적인 플로우를 잘 운영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안정적이라는 게 뭐냐면 붐베붐마 하루 이틀 만들어 본 래퍼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확실히 베테랑의 느낌이 좀 잘 느껴지는 벌스였다는 거예요. 플로우만 들었을 때. 그래서 저는 이 래퍼들의 벌스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취향이에요. 여러분들의 취향은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또 가사를 해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각과는 저의 생각과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이 사이퍼라는 거는 짧은 시간 안에 자신의 실력을 극대화시켜서 사람들한테 각인시키는 미디어이기 때문에 아마 래퍼들이 랩 스킬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서 왔을 거라고 저는 짐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파트 1에서도 얘기했지만 여기 출연하는 하이어 브라더스의 워낙 뭐 부자가 되었고 유명한 래퍼니까 제외하더라 쳐도 하이어 브라더스를 제외한 여기 출연하는 래퍼들의 어떤 뭐 스타일이라든가 랩에서 느껴지는 느낌들이 파트 1도 마찬가지로 여유롭다는 거. 유명한 래퍼들이 많이 되었잖아요. 이번에도 한97 라디오처럼 프리스타일링 하는 이런 비디오 컨셉이 저는 이게 진짜 힙합이라고 생각해요. 아 너무 마음에 들었어. 솔직하게 얘기하면.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